네, 이제 기초 문제를 풀 차례인데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. 우리가 안 배운 툴인데 하라고 나와서 겸사겸사 알아보면서 해야 되겠어요.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왼쪽에 툴에서 우리가 사용을 안한 툴을 해보래요. 왼쪽에 있는 툴에서 닫지 툴을 이용하래요. 닫지 툴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꽃 부분을 화사하게 보정을 보라 그랬어요. 여기 우리가 볼때 화사한데 좀더 화사하게 한다. 닫지라는 게 뭐냐면요. 자, 우리가 그 매직 지우개, 마술 지우개 맨날 썼는데 그 밑에 무슨 막대 사탕 같은 거 보이는데요. 그거 꾹 누르면 닫지라고 보이죠. 닫지, 예, 이거예요. 닫지 툴. 요게 요거랑 요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. 요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, 닫지 하면 문지르면 밝아져요. 그러니까 화사하게 보정 보라는 거지. 근데 번 있죠? 번은 또 껌껌해져요, 또. 껌껌해져. 스폰지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른 거고. 그래서 닫지를 한번 딱 문질러 보면은요. 아주 다 밝아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죠? 은은하게 밝아지고 있어요, 지금. 은근히 밝아져요. 은근히 밝아져요. 제가 이게 해보면 알아, 뭔 말인지. 네, 문질렀어요. 슥슥 문질렀어요. 그러면요, 그거 두 번째 번 툴도 한번 써보지 뭐. 번 툴은 꽃에다 하지 말고요. 옆에 잎사귀에다 문질러 볼게요. 왠지 어두워지잖아. 알게 모르게 어두워져요. 슥슥. 참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어두워진다. 자,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기능이 약간 다르다 그랬는데요. 닫지랑 번이랑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, 그럼 스폰지는 뭐냐면요. 우리 조금 전에 사과 무채색 만드는 거 배웠잖아요. 얘가 무채색 돼요. 자, 스폰지는요. 근데 막 문지르면 안 되고요. 무채색이랑 채색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요. 옵션 선택을 해야 돼요. 모드. 한번 열어보실래요? 세츄레이트가 있고 디세츄레이트가 있어요. 예, 세츄레이트 해놓으면요, 채도가 점점 증가돼요. 디세츄레이트 해두면 문지를수록 흑백이 돼요. 흑백되는 거 문지르시면 되게 껌껌한 느낌이 들 거예요. 근데 그 세츄레이트 해놓고 문지르면요, 빨개져요. 자꾸 많이 문지르면 뻘개져요. 그죠? 디세츄레이트는 어두워져요. 이게 흑백돼요. 디세츄레이트. 얘는 흑백돼요. 좀 어두워지죠? 문지르면? 자, 문지르면 어두워져요. 그렇습니다.